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몰랐던 콜레스테롤의 비밀들 자세히 알아보고요. 아울러서 고지혈증 유형별 대처법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와 티버스로 보내주세요. 네, 일단 건강검진하면 공복혈당 수치 하나 나오고 혈압도 위혈압, 아래혈압 이렇게 쌍으로 나오는데 고지혈증 수치는 뭔가 용어도 많고 수치도 많아가지고 항상 기억하기가 좀 어렵고 헷갈리더라고요. 용어 정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세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사파를 보시면 뭔가 몰래 침입해 들어가는 모습이 나쁜 것 같아요. 나쁜 놈이에요. 네. 작고 단단해서 혈관을 잘 뚫고 들어가는 악당 마티형인데 자, LDL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임 교수님. 네, 그 콜레스테롤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나쁜 콜레스테롤로 대표되는 LDL 콜레스테롤인데요. 이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우리 혈관벽에 가장 먼저 또 단단하게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가 여러 개 나오더라도 가장 먼저 봐야 될 수치가 LDL 콜레스테롤 수치고 그것이 높으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듯이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고 지금 노랗게 쌓이는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렇게 많은 것들 중에 대부분이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혈관 질환의 주범이 LDL 콜레스테롤. 이러한 어떤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LDL 콜레스테롤 올라가냐? 네. 고혈압, 당뇨병, 뭐 지방간, 또 술을 많이 드시는 경우, 담배를 많이 피는 경우, 운동을 너무나 안 하는 경우, 과식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LDL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콜레스테롤 삼형제 중에 악당 마티형 LDL 콜레스테롤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도 그림을 보시면 뭔가 얘기해가지고 싸움을 일으키는 나쁜 역할인 것 같아요. 자, 설명 보시면 나쁜 콜레스테롤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낮추는 이간질꾼 둘째형. 역시나 나쁜 놈이죠? 뭐죠? 중성지방 나왔습니다. 박 교수님. 네, 중성지방 역시 지질의 한 종류인데요. 이게 되게 식품에 들어있는 지질, 그리고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질의 대부분은 중성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고, 그래서 그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서 중성지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간에서 또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성지방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와 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하다 보면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아지죠.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으면 이게 다 쓰이고 그리고 몸의 일부는 저장되고 그러는데도 넘쳐나게 되면 결국은 과잉된 에너지 자체가 문제가 돼서 혈액 속의 중성지방을 높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되게 중성지방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병들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당뇨병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혈액 속에 기름기가 많다. 이제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되게 중성지방이 어떤 성질이 있냐면 LDL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의 성질을 좀 더 작고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혈관을 더 잘 침투하게 그렇게 해서 동맥경화를 더 잘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간질을 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결국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콜레스테롤까지 나쁘게 만들어서 이제 건강을 안 좋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더 나쁘네요. 네. 저도 항상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항상 높은데 항상 이렇게 그 중성지방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서 걱정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걸까요, 교수님? 네, 지금 봐서는 별로 그렇게 중성지방이 많이 높으실 것 같지 않은데요. 결국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가장 많은 원인은 에너지 과잉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과잉의 가장 대표적인 상태가 비만이죠. 그래서 비만인 경우가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가 있고요. 생활 습관이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지방 섭취가 너무 많아지면 열량 섭취가 많아지잖아요. 결국 몸에 남는 에너지가 많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 섭취가 많아서 열량 섭취가 많은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경우인데 탄수화물 중에 특히 뭐 설탕, 사탕, 꿀, 시럽 이런 것처럼 정제당
그러니까 네. 입에 넣어서 이렇게 단 음식들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년 남자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 알코올 섭취가 너무 과도한 경우에는 중성지방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외에도 당뇨병이나 신장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일부 약제 복용하시는 경우에 그 약이 또 중성지방을 높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안에 나쁜 형제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막내는 좀 다르대요. 보시면은 형은 이렇게 놀고 있는데 막내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죠. 아이고 착해라. 굳은 일 마다 않고 청소 도맡아 하는 착한 일꾼 막내. HDL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청소를 잘하나 봐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꼭 이렇게 막내가 꼭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막내라고 한 이유는 LDL이나 또 중성지방 같은 것보다 HDL 콜레스테롤은 크기가 가장 작거든요. 이렇게 꽉꽉 밀집돼서 작은데요. 이 HDL이 하는 애는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혈관 밖으로 끄집어내서 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간으로 보내진 게 몸 밖으로 이제 배출되게 도움을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즉 HDL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청소부라고 부르는 거죠. 청소를 막 열심히 하면 혈관 내에 이제 기름이 쌓일 틈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혈관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부가 많은 즉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이 더 좋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면 나쁜 사람들은 언제 그렇게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가 이렇게 보면 네.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담배 피시고 또 뚱뚱하신 비만, 또 운동 부족, 또 흡연 뭐 이런 것들, 또 당뇨 같은 그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HDL 콜레스테롤이 좀 낮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착한 막내가 못된 두 형들 아래에서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삼형제가 이제 각각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고지혈증의 어떤 진단 기준 수치는 어떤 건지 궁금해요. 네, 그 고지혈증이 여러 가지라고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각각의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 화면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가장 나쁜 맏형 LDL 콜레스테롤은 전통적으로 160 이상이면 높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그 추천되는 건강을 위해서는 위험인자, 심혈관 위험인자가 있으면 적어도 100 미만이 되어야 되고 담배를 피시거나 이런 안 좋은 식습관이 있다면은 70까지도 낮춰야 되고요. 한 가지 더 강조드리면 이미 협심증 심근경색이 와 있는 분이라면 또는 뇌졸중이 와 있는 분이라면 55까지도 낮추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LDL 콜레스테롤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둘째형 이간질 시키는 그 중성지방은 중성지방.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200이 넘으면은 네. 나쁜 것이고 이제 거기에서 150 이하로 유지하면은 더 좋은 상태다 말씀드리고 그 사이는 이제 경계성이라고 표현을 네. 합니다. 가장 어려운 HDL 콜레스테롤은 높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상 지질 혈증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좀 쓰고 싶고 40 미만이면 낮기 때문에 남자는 40 이상, 여자는 50 이상을 추천하고 왜 남자하고 여자가 다르냐? 네. 여자는 태생적으로 HDL이 좀 높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자분은 50 이상, 남자는 40 이상이 되어야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